자, 다시 한번 스타리그 박명수 막찬수 형제 동반 16강 진출이냐? 아, 김민재 오랫동안 참았어요. 오랫동안 스타리그 정상의 무대 그냥 밑에서 시청자를 공격만 한 김민재예요. 네, 네. 김준영, 뭐 박영민, 뭐 이런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대기 만성형 늦깎이들. 네. 네, 김민재도 그 대열에 바로 네, 이번 에버 2008 스타리그를 통해서 합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요. 조금 늦었을 뿐입니다. 김민재 선수. 하지만 정상에만 올라가면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김민재, SK의 맞춤급 선수로서 뭔가 보여주냅니다. 박성준 이미 올라갔잖아요. 박성준과 김민재가 책임지고 SK 끌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 먼저 박명수 선수의 진영이에요. 이곳입니다. 파랑도의 아래쪽. 예, 맞서는 김민재 선수의 진영. 자, 노란색으로 뒀습니다. 위쪽. 자, 이기면 승격전에 진출해서 안겨와 패했으면 패할 거, 패하면 신의 순간 이제 패자 상황이 됩니다. 네, 특히나 뭐 파랑도랑 대비 많은 데이터가 쌓인 건 아닙니다만 뭐 2대2의 프로토스와 저우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프로토스가 많이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뭐 프로게이머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김민재 선수에게는 상대도 상대이거니와 박명수 선수는 어떤 그 그래도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제압하게 된다면 네, 본인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아, 그냥 예, 앞마당 쪽에 파일럿을 지은 거군요. 예. 이야... 대통령. 그러게요. 네. 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좀 계속 저렇게 사랑해주실 팬이 있을 때 뭔가 좀 던져드려야 됩니다. 선물을 드려야 돼요. 성적으로서. 야, 그것도 참 그. 지면? 예. 네. 그 뭐. 저거는 뭐, 예. 네. 이기면 뭘 주실 건지 아무튼. 그러게. 예. 네. 네. 지면 확 뽀뽀해버린다. 그러면 박명수 선수가 그게 굉장히 불쾌할 일인가 보죠? 네. 마음은 알겠습니다. 꼭 이겼으면 하시는 거죠. 네. 자, 드론까지 앞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은 김민재 선수는 더블 엑소스 네, 생더블인데 아예 지금 정찰도 안 가는 더블이거든요. 아, 이거는 뭐 네, 박명수 선수가 어? 근데 박명수 선수는 지금 12풀이거든요. 자, 곧 이제 상대편 정찰로 앞마당 가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명수. 예, 러시 거리가 이제 워낙 멀다 보니까 뭐 포지도 짓고 일단 프로모들 왕창 동원해가지고 예, 뭐 지어지고 있는 캐논 감싸면서 뭐 어느 정도 예, 뭐 부드러운 발업 저글링 뭐 이런 것만 아니면은 막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러시 거리가 있으니까요. 뭐 아무래도 그 전지 플레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박명수 선수는 안전한 선풀을 선택했던 거고 예, 하지만 9풀을 선택해서 클리어 뻔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9풀은 무조건 아니다라는 네, 그 9풀에 대한 것을 배제를 하고 더블 엑소스를 준비합니다. 그렇죠. 뭐 어지간해서는 아 물론 그 김민재 선수의 허를 찔러갖고 박명수 선수가 김민재 선수의 어떤 이 정찰을 차단을 하면서 저글링을 막 한 분의 이상 한 분의 반가량 모아가지고 앞뒤로 확 달려들어갖고 덮치는 식으로 하면은 뚫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 플레이를 또 박성준 선수가 정말 잘하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예, 저 박명수 선수의 선수 포인트는 상대의 어떤 전진 게이트라든지 강력한 질럽 압박에 대한 이런 수비적인 의도로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김민재 선수의 빌드가 성공적으로 보이네요. 네, 아마 이제 캐논까지 예, 완성이 되면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질 수가 있고요. 지금부터 레어까지 가고 있습니다. 박명수. 네, 아무래도 뭐 부유하게 좀 출발하기 보다는 박명수 선수는 테크로서 승부를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현재 김민재 선수의 정찰이 원활하기 때문에 말이죠. 네. 네, 거기서 김민재 선수가 지금 캐논을 달랑 하나를 딱 지었는데 김민재 선수 그렇죠. 일꾼도 잡히지 않고 계속 살아서 활개를 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러면은 김민재 선수가 미네랄 여유가 상당하게 안 하거든요. 네. 이러면 상대편이 뭐 하는지 다 보고 있으니까 쓸데없이 그냥 방어탄 만들 이유가 없어요. 정찰 시간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됩니다. 김민재. 야, 이런 패턴대로라면은 지금 너무
아, 그 김민재 선수의 부유함과 박명 선수의 가난함이 극과 극을 이루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게스기지가 준비합니다. 박명수. 일단은 시간을 빠른 네어를 통해서 뭐 저울리 러커를 쓰기보다는 일단 뮤탈리스크를 띄우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데, 예, 그러면서 뮤탈리스크로 시간 벌고 확장 게스 부족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뭐 김민재 선수의 더블 자체가 워낙에 빨랐다 보니까 박명 선수는 아주 빠른 타이밍에 추가 게스 멀티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뭐 여기저기 잘 정찰하고 있는 거고요. 정찰도 하고 있고요. 네. 저그린 네. 투기를 통해서. 아, 그리고 김민재도 상대편의 스파이더 타이밍을 봤습니다. 자, 본진 쪽 한번 찔러 가보는데 아도도 보고요. 네. 아무래도 뭐 프로토스도 앞마당에 게스가 없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더블 액세스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스타게이트에 게스를 투자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상대 뮤탈리스크를 막기 위해서 지금 뭐 아콘으로 막으려는 네,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양 선수들 서로 상대편 정찰 오늘 꼼꼼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10% 하는 거 확인. 박명수. 그래도 박명 선수는 러커를 아예 안 갈 수 없거든요. 만약에 진로 아콘이 나오는 그 타이밍 때 치러 내려옵니다. 그 타이밍 때 시간을 버는 게 그 뮤탈리스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예, 그 오버로드를 좀 미리 뽑아놔가지고 예, 오버로드 잡힌 거에 대해서 뭐 타격도 이제 별로 없었고 오버로드 쭉 밀어넣어서 예, 김민재 선수의 체제 의도를 답하한 거는 굉장히 컸네요. 박명 선수. 네. 자, 그리고 안바당 이제 캐논은 두 개쯤 그 김민재 헛돈 안 쓰고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자신의 뜻을 지금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예, 이렇게 플레이해갖고 김민재 선수 이제 뭐 다크 템플러 확보되고 그러면은 그 힘으로 뭐 추가 멀티를 또 가져갈 수 있겠고요. 1차 전투는 박명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시간을 저지하는 동안 거기에 흔들리기보다는 아콘 나무 바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바로 가서 어쨌든 투게스만 주지 않으면 프로토스가 그 시간 동안에는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만은 여기 멀티 바로 이 게스 멀티가 돌아가고 러커 쏟아지고 이러면 질럿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그때부터는 프로토스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잘하지 못하면 상대편 4게스 돼요. 곧 자, 뮤탈 다수 이때 하이템만 네. 나오는 거 봤거든요. 아콘은 좀 요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자, 시간만 조금 더 끌어주면은 중앙 쪽 멀티가 7시가 돌아가는데 자, 김민재도 감은 있을 거예요. 네, 뭐 드래곤은 뭐 순전 맷집용이고 예, 똘똘 뭉쳐가지고 언덕 활용해갖고 그 일꾼 속아주는 플레이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오버로